힘내. 그게 아니고 저 혼자 그래요. 빵지가 집에 온 지 3일차 됐고 패드는 이런 식으로 넓게 깔아줄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을 하면은 안 싼 곳은 치워줄 거고요. 자주 싸는 곳만 놔줄 거예요. 그리고 다른 곳에 만약 실수를 하면은 취하를 묻혀서 이 배변 공간에 놔줄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저렇게 밥 먹는 공간과 자는 공간 그리고 배변 공간 따로 분리해줬어요. 빵지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고 쉬나 응가를 배변 패드에 할지 한번 지켜볼게요. 그리고 항상 또 밥이랑 전투적으로 먹는데? 찐덕이 분들이 새끼 강아지 때 배변 훈련 어떻게 시켰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런 환경만 조성해줘도 배변 공간에 쌀 확률이 높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빵지가 똥을 싸고 있어요. 슈아는 이제 다른 데서 실수를 좀 하긴 하는데 배변은 패드에서 꼭 넣는 것 같더라고요. 아직까지는. 어, 신났어. 이렇게 실을 붙여주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게요. 이번에도 패드에다 똥을 싸고 있어요. 힘내. 왕건이. 지금 빵지가 응가를 싸려고 하나봐요. 과연 패드를 옮겼는데 응가를 쌀 것인가? 오! 거실에서 안방으로 배변 패드를 옮겼거든요? 잘 싸고 있으려나? 패드에다가 정확히. 우와. 안가를 패드에서만 싸요. 촬영하는 지금 여기다 쉬를 쌌네요. 그리고 여기 배변 실수를 했어요. 이럴 때는 패드를 한 장 해서 이식으로 붙여준 다음에 지금 거의 배변 확률은 80%? 90% 돼요.